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비밀플러스 RFID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식별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RFID를 가지고 간단하게 식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보통 ID라면 고액이라 도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소개해 드리는 5비트 ID 시스템입니다. 필요한 것은 이 두 제품입니다. ID 데이터 리더는 태그와 안테나를 서로 마주보는 것으로 5비트 ID를 이용하여 32가지 패러럴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고 시퀀서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. 만약 좀 더 큰 용량의 안테나가 필요하다면 8비트 ID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. 데이터 용량은 256가지의 패러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만약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10비트 ID 시스템을 이용하여 1024가지의 패러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읽어드린 데이터를 다시 쓸 때에는 이 안테나로 쓸 수 있습니다. USB로 접속이 가능하며 전용 소프트웨어도 제공하므로 누구라도 간단히 데이터를 써놓을 수 있습니다.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ID 태그를 안테나에 붙이고 하고자 하는 데이터 값을 넣어주고 써줍니다.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들어갔습니다. 금형과 팔레트 번호 관리 등 다양한 요구사항에 접목할 수 있어서 해답이 됩니다. 지금까지 쉽고 저렴하며 프로그램이 필요 없는 빔플러스 RFID를 소개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